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갑자기 우리 무료로 공부하는 사람들, 제 유튜브를 많이 보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뭔가 팁을 줘야 되는지, 아니면 정말 공부를 해야 된다면 유료 방송을 와야 되는지를 한번 점검을 하고 가기 위해서 제가 코스닥장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이미 그 무료 방송에서 끊임없이 여러분이 그 유튜브를 통해서 이해했던 것이 뭐죠? 외인들이 끊임없는 매수로다. 자그마치 지금 거의죠? 예, 3월 달부터 지금까지 10월 달까지 거의 10월 중순까지 매수를 강력 매수를 해서 예, 코스닥을 야금야금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11월 들어오면서 위인들이 지금 매도하는 가운데 정부에서 무슨 일을 벌였냐면 중소기업을 좀 강화시키겠다. 연기금을 통해서 더 강화시킨다. 요즘에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우리 의료원들한테도 마찬가지였고 무료방송에서도 시장이 코스닥이 강해진다. 연말 랠리가 갈지 연초장이 갈지 모르지만 이미 연말 랠리 전에 벌써 이미 720포인트를 오늘 급상승을 해버렸습니다. 자, 이건 최근 여태까지 일 중에 전혀 다른 일을 지금 벌리고 있습니다. 오일선을 계속 타고 가는 데다가 더더욱 금융기구 기관들이 코스닥을 코스피 사는 것만큼 더 샀다는 거죠. 참 이게 심각한 거죠. 여러분들한테 어떤 일을 벌리고 그럼 나는 지금 종목이 없어서 큰 수익을 못 내고 있습니다. 자그마치 코스닥을 기관이 1,600억을 샀습니다. 코스피를 16억, 뭐죠? 169억. 그러면 그동안에 대형주만 갔다고 지난번에도 강의를 해드렸듯이 대형주만 간다고 대형주로 다 몰려간 사람은 어떻게 됐죠? 또다시 왕따장을 또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포트폴리오 일단은 기능별, 그 다음에 뭐죠? 업종별 또는 대형주, 소형주, 중형주를 골고루 다 몰았더니 전부 대형주장이라고 코스피만 간 사람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주춤하고 있죠. 그죠? 많이 올라가서. 물론 주도주는 지금도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잡았던 이제 주도주들은 결국, 예, 오일 종목의 정유주인데요. 아직도 가고 있죠. 아직도 SK 뭐, 이노베이션 우선주를 우린 샀는데 계속 신고가로 나가 오늘은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확인을 안 했는데요. 볼까요? 예. 그렇다고 안 가는 건 아니죠. 어우, 이 무슨 SK 이노베이션 우리는 본주를 안 사고 제가 이걸 얘기했더니 어느 분이 제 거를 보고 예, 저는 전문가님 덕분에 팔지 않고 지금까지 들고 왔습니다. 25% 수익 났도 제가 그런데요. 오늘도 예, 상당히 좋죠. 이게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100몇 프로를 지금 수익으로 아직도 매도 사인 안 넣고 계속 들고 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코스닥이 오늘 강력하게 IT가 무슨 뭐 반도체 부품주든 장비주든 OLED 종목이든, 그죠? 디스플레이 관련주 또는, 예, 또 누가 나갔나요? 이런 종목들이 IT 관련주들이 오늘 모두 다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지금 샀던 종목은 이미 동진세미캠이라든지 그 다음에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중소기업 강화를 위해서 예, 유상증자까지 제3자 배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료원들을 샀는데 이건 팁으로 드리는 거지만 그래서 미리 사서 지금 수익을 더 깔고 가고 있죠. 아니 오늘 IT 무슨 일이 난가요? IT 그동안에 조종하던 신고가 행진을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투자를 하시나? 아직도 지금 업종 사이클이 가는 거를 이해를 못해서 붙들고 있나요? 참 안타까운 게 어떤 분이 지금 뭐 정책 테마주와 거기다가 정책주, 정부 정책주 그다음에 테마주를 사서 손실을 2억을 까먹었다고 그러는데 참 그렇게 들었을 때는 정말 안타까운 거죠. 진작 유료 방송을 재방송에 오셨다면 그런 일이 안 벌어졌을 가능성이 상당히 커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지금 갔는지 진짜로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업종 사이클이 얼마나 올라 IT 종합이 얼마나 갔는지 한번 같이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 무슨 일이 벌어졌죠? 코스닥이 날아간 것처럼 IT 종합이 강력하게 해서 오늘 전체적인 코스닥의 IT 종목이 뭐 한두 개가 나간 게 아니죠. 뭐 유진테크부터 뭐 테라세미콘 뭐 급등 나가고 그죠? 예. 이게 그것뿐만 아니에요. 뭐 아휴. 뭐 종목들이 테스 신고가 고영 뭐 서울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뭐 한두 종목이라 해야죠. 그죠? 실리콘웍스 전부 나갔습니다. 그죠? SFAE 뭐 한양 ENG 무료 방송에서 준 것까지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여러분은 그러면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 IT주에 동참해서 그 다음에 뭐죠? 예, 스마트폰 수혜주들이 급등을 해서 신고가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이 아모텍인데요. 참 안타깝죠. 우리 유료원들한테 제가 보너스 드리겠습니다. 많이 올라서 무서워서 100% 올라서 무서워서 못갈 건가요? 제가 추석 보너스를 드리겠습니다. 그때가 바로 이날이었습니다. 기가 막히죠. 그래서 추석 보너스는 언제 줄 거예요? 전문가님, 맛있는 시사 한번 줘보세요. 알았어요. 추석 선물을 줄 테니까 사보세요. 딱 여기서 샀는데 정확히 11%가 날라갔습니다. 그럼 템플턴 19는 트레이더입니까? 아닙니다. 강력 보유입니다. 지금까지 보유해서 오늘 또 어마어마하게 나갔죠. 이게 무슨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팔았나요? 이격났다고 잘랐나요? 아닙니다. 그러면 10월 2일 날 무료 방송에서 준 무슨 얘기죠? 파라다이스는 어떻게 됐을까요? 파라다이스. 여러분이 혼자 잘 하실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혼자 할 수도 지금 수익이 얼마죠? 이 8월 10월, 예, 10월 2일 날 무료 방송에서 제가 공개적으로, 유료는 10월 9일 날 줬는데, 10월 2일 날 먼저 줬습니다. 그럼 10월 9일 날은 어차피 쉬는 날이니까 저녁에, 우리 유료원들 내일 강력하게 사라. 그래서 떨어졌습니다. 3.97%를 마이너스에서 시작합니다. 전문가님. 어떡할까요? 그냥 들고 가시죠. 그 다음날은 더 떨어졌습니다. 마이너스를 더 떨어져갖고 또 1%가 떨어지길래 그래서 제가 우리 유료원들한테 추가 매수 갑니다. 강력 매수하시죠. 그랬더니 아유 전문가님 난 무서워요. 못 삽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강력 매수한 사람 추가 매수했습니다. 또 올라갔을 때 추가 매수했습니다. 아유, 제가 수익률은 떨어져도 여기보다는 수익은 짭짤합니다. 자, 그럼 지금 얼마나 났을까요? 수익이 한번 볼까요? 추가 매수한 사람은 여기서 연날 떨어졌을 때더 추가 매수한 사람 마이너스 내려왔었죠? 더 추가 매수해서 수익이 얼마나 났나요? 지금 69%입니다. 말도 안 되죠. 이것이 지금의 장입니다. 코스닥 장을 이미 예측해서 이게 연초에 갈지, 연말에 갈지, 연초에 갈지 정확히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굉장한 일이 벌어질 거다. 따라서 강력 매수해서 우량한 종목은 함부로 매도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고 주가에 꽃을 피기 전에 꽃을 뽑아버리지 하는 어리석은 투자는 절대로 하지 말라. 지금 이렇게 들고 가고 있습니다. 아마 무료 방송은 다음 주 금요일 아니 목요일이죠? 목요일 예정되는데 이번에는 제가 미리 공지를 못 해드렸어요. 자, 매주 제 여기를 가면 제가 예, X1에 가면 무료 방송 스케줄이 있죠. 제 거를 가서 보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 여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엑스원의 홈페이지에 전문가를 찾으면 템플턴을 찾으면 여기에 그죠? 뭐가 나오죠? 여기에 보면 회원 전용 게시판에 예, 무료 방송하는 날짜가 이렇게 나오죠. 무료 강의 스케줄이 정해져 있죠. 어휴, 왜안 했네요. 이렇게 보시면 나오죠. 방송 스케줄이 나와 있는데요. 자, 중요한 것은 어떻게 들고 가는지를 모른다면, 아쉽게도 저렇게, 예, 업종 사이클이 가는 거를 이해를 못해서 어떤 종목 사야 되는지. 그런데 파라다이스만 샀을까요? 템플턴 19는요? 천만에요. 그럼 업종이 동반 상승하기 때문에 동반 상승을 무시해버리고,
그럼 산 사람 날은 이것만 났나요? 천만에요. 이미 벌써 템플턴의 식구는 누굴 파라다이스 사기 전에 먼저 선행으로 사 있었습니다. 이제는 뭐 보여줘도 상관없죠. 아, 오늘도 신고가네요. 오, 이거 언제부터 샀나요? 자, 여기서부터 사서 우리는 들고 갔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파라다이스를 추천한 겁니다. 제 방에 오래 있던 회원들은 이걸 다 알고 있습니다. 아, 정말 전문가 맞습니까? 예. 네. 아마 나중에 질문해 보시면 얘도 지금 36% 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죠? 그러면 저희들은 그러면 물건을 팔았나요? 아니요. 이 상승장에는 가는 종목을 함부로 팔면 큰 수익을 못 내는 겁니다. 그 조금 잘라먹어가지고 이격났다고 잘라쓴 사람들은 수익이 작고 템플턴 말을 듣고 강력 보유한 사람들은 수익이 날로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진짜입니까? 네. 그러면 사막 콘덴서 하나 보시죠. 어떻게 날아가나요? 이걸 어떻게 지금까지 들고 왔을까요? 템플턴 식구들이. 얼마요? 350% 났습니다. 처음 살 때가 여기입니다. 10월 달에부터 사서 지금까지 들고 왔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어마어마하게 가 있죠. 그죠? 350% 나 있죠. 한 번도 판 적이 없고 추가 매수만 했습니다. 뭐 이격 났다고 잘랐나요? 아니요. 여기서 또 샀습니다. 아니 전문가님 이거 또 사도 되는 건가요? 예, 추가 매수. 또 내려왔습니다. 또 샀습니다. 추가 매수. 또 내려왔습니다. 전문가님 추가 매수 할까요? 예, 더 사세요. 또 살까요? 더 사세요. 무슨 일이 벌었죠? 엄청 수익이 커졌죠. 여러분이 이런 방법을 배우지 않고서 매일 이격 났다고 잘라먹어서 큰 수익 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투자인지 트레이드 한다고요? 그죠? 그럼 유리원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진짜로? 무섭습니다.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예상했던 대로 정말 코스닥이 5일선을 타고 강력하게 돌파하고 있는데 아직도 에? 지수가 조정할까 봐 겁신해서 너무 많이 올랐다 생각하고 무서워서 주식 투자를 안 한다면 여러분은 투자할 자격이 이미 상실된 거죠. 그럼 얘만 그랬을까요? 오늘 아모텍이 나갔는데 자화전자는 어땠나요? 얘가 안 나갔나요? 역시요. 봐요. 신고가 나가는 거 봐요. 신고가. 행진이요. 100몇% 수익 나 있습니다. 언제부터 샀나요? 여기서부터 계속 사가지고. 찔뻑하면 또 사고, 찔뻑하면 또 사고, 찔뻑하면 또 사. 추가 매수하시죠. 예, 수익 더 났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게 뭐예요? 그러면 팔았나요? 원익이냐? 아마 제가 무료 방송하면서 원익이는 수도 없이 여러분들한테 줬는데 지금 무서워서 사지도 못하고 1년 동안 조정한다고 사지도 못했어요. 이게 지금 얼마 갔나요? 몇 프로 났나요? 예, 네, 260%가 넘었습니다. 그건 팔았나요? 아니요. 아니 무슨 일입니까? 그렇게 들고 갑니까? 예, 네. 3년에서 5년 들고 가라면 다 이격 났다고 자르고 들고 가지도 못해갖고 큰 수익 낼 거를 다 그냥 예? 그리고 이제 올라가면 무서워서 그러니까 우리 유리원이 그러지 않아요. 아이 형님을요 제가요 너무너무 싸게 잘 샀는데요 예? 들고 가질 못하고요 3만 원에 사서요 3만 원에 사서 5만 원에 팔고 또 올라가기를 할 수 없을 때 6만 4천에 또 샀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더 샀으면 수익이 더 커졌는데 잘랐어. 안타깝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신고가로 행진으로 그냥 연일 상승하는데 아니 그러면 얘를 한번 보여줄까요? 이거 템프턴이 옛날에 사주니까 에이 그 우스꽝스러운 종목을 무슨 사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들고나 가보셨습니까? 제가 그랬죠. 무슨 일이 벌었어요? 들고나 가셨습니까? 뭡니까 이거? 연일 상승합니다. 연일.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죠? 투자를 제대로 배워야 되잖아요. 여러분 추천 좀 할게요. 바닥 종목만 살까요? 예? 가는 종목 한 개도 못 사고 무서워서 바닥 종목만 뒤로 사고 손실 나가지고 들고 있는 게 뭐예요? 손실 난 것들이 다. 잘못 사갖고 IEE 뭐 어떻게 됐다고요? 9대1 감자에 상장 폐지된다고요? 10대1 감자하고 여러분 이렇게 사시면
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 사는 방법을 정확히 배우지 않으면 너무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정책 테마주로 뭐 그래서 공부 좀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공부요? 공부 가르쳐준 건 하나도 없고 매일 정책 테마주 간다고 현대상선 샀다가 몇천만 원 까먹고 그 다음에 무슨 작은 소형주 또 테마주 샀다가 또 까먹고 그랬더니 다 뿔뿔이 해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 방송에 무료방송 진단하고서 저는 그래서 끊임없이도 뭐라 그랬죠. 농심 팔아다가 누구 살아? 농심 팔아다가 누구 살아? 삼양식품 사람은 농심 붙들고 죽어도 수익 줄 때까지 간대요. 어떻게 됐나요? 여기서 자르라고 그랬더니 못했습니다. 삼양식품은 어떻게 됐나요? 여러분이 아직도 이 방법을 안 배우고선요. 매일 고생만 하는 거예요. 삼양식품이 이게 뭐예요? 얼마나 많이 갔나요? 150%가 날라갔어요. 내가 올라갈 때 또 사고 또 사고 그냥 계속 샀어요. 얘만 그랬나요? 한국전력 팔라 그러니까 한국전력이 얼마나 우량한데 그래가지고 못 팔고 있다가 지금은 손실이 얼마나 커졌어요? 40% 빠져버렸어요. 수익 난 거 다 까먹고 없어. 투자. 다 빠졌고 다 빠졌고. 야, 나 28,000원 샀는데 전문가님 어떡할까요? 안타까운 사실이죠. 주식을 투자해서 어떻게 들고 가는지. 아침마다 저녁 때까지 매일 트레이드 하실 겁니까? 편하게 주식을 들고 가서 올바로 투자해서 수익을 키우는 방법을 배우면 평생이 편안하고 주식 투자하면서 왜 이렇게 즐거운 거예요? 이런 투자를 가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참 안타깝기도 해요. 시장이 저렇게 상승하고 있는데 나만. 자, 그러면 오늘 한번 투자 집계를 한번 보시죠. 어떻게 행동하는지. 자,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외인이 그동안 코스닥을 어떻게 하고 있었냐 하면 일별 현황을 보면 코스닥이 외인들이 어떻게 했었냐 하면 연일 사다가 한 일주일 정도를 일주일 좀 더 팔았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니까 일주일 더 넘게 팔았죠. 그런데 무슨 일이었어요? 바톤 터치라는 게 누구였죠? 기관에서 금융투자가 자그마치 3주째 사고 있습니다. 엄청 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전 사지도 않던 투신까지도 강력하게 연 3일 동안 사고 있습니다. 안타깝죠? 거기다가 또 뭐죠? 연기금까지 사면서 이게 뭐예요? 코스닥이 뭐보다 많이 사요? 코스피보다 더 많이 사는 사실을 오늘 벌리고 있었죠. 코스닥이 10% 이상 상승하면서 1,618억을 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여러분, 어떤 장이 가는 건가요? 상승장만, 저기만 가서 대형주만 들고 가서 또 안타까운 일을 벌일까요? 그래서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를 우량한 기업을 골고루 담고 섹터별, 기능별, 또요, 뭐죠? 이렇게 집가죽, 그죠? 비중별을 사서 골고루 사서 들고 갔다면 지금 좋은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죠. 안타깝습니다. 얘만 그런가요? 종목이 무척 많습니다. 가는 거. 쌍용량이가 날아가는데 그러면 이런 건 안 가나요? 누구와요? 배당도 주고요. 배당도 주고 급등 나가고 있는데 이건 뭡니까? 이거 이렇게 왜 나가는 겁니까? 종목들이 지금 아우성났죠. 어떤 투자를 하고 어떻게 될지 정말 공부를 원하신다면 한번 와보시죠. 에이, 지금 광고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잘 안 되시는 분은 오라는 거예요. 잘 되고 있는 분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원칙대로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뭘 몰라서 손실을 났다든지 그러면 돈이 아깝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진정으로 투자가 무엇인지를 알 때 홀로서기가 가능하고 편안한 즐거운 투자를 할 수 있죠. 저는 끊임없이 우리 유료원들고 우리 원과 함께 이렇게 나름대로 가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저는. 왜 보죠.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죠. 이건 옛날 거고요. 제가 이렇게 끌고 가는 제가 이건데 60강을 이제 끝났죠. 1강부터 기술적 제3강 재무분석 행동경제학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해서 유료원들을 끌고 가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필요한 투자가 뭔지 어떻게 해야 그죠? 손실 난 사람이 최근에 통화를 하고 나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할 수 없이 어떤 분은 지금 예, 인도 펀드에다가 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3% 수익률이라고 두 개를 들었다는데 그래서 그걸 갖다가 팔아서 지금 오늘 전기차도 또 나갔지요. 그죠? 사막콘대에서 나가는 걸 보면 얼마나 무섭지요? 아니 다시 시작됐지요. 그동안에 한 달 이상 두 달 가까이 조정을 받았지요. 그럼 끝났을까요? 다시 전고점 왔습니다. 어디까지나 갈까요? 350% 나서 지금도 들고 가고 있습니다. 흔들림은 못 팔게 만듭니다. 결국은 또다시 전고점 돌파하게 생겼죠. 월요일 날은 어떻게 돌파할지도 모르겠지만 좀 더 횡보하다가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자, 그건 중요한 건 기관과 외인과 수급이 들어오면서 강력하게 되는데 실적까지 개선됐으니까 더 멀리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면 여러분이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배울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광고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려운 사람, 투자에서 지금 손실을 많이 본 사람들은 반드시 공부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안타까워서 제가 오늘 할 수 없이 이 짧은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왜요? 최근에 어느 분이 전문가를 만나서 예, 2억을 날렸답니다. 이 상승장에 정책주와 테마주를 만져서 2억을 날렸다는 그 소리를 직접 제 귀에 들었을 때 너무 안타까운 생각에서 사실은 이 강의를 짧게 했습니다. 어떤 종목이 가는지 어떻게 사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럼 당신은 그 배운 게 뭡니까? 그랬더니 아무것도 배운 게 없고 추천주를 사서 그냥 비중을 왕창 실어서 먹을 줄 알고 들어갔다가 물타기여다가 손실만 커졌다고 그래서 다 자르고 예 쉬고 있다고 합니다. 이 상승장에 쉬고 있다는 게 너무나 안타까워. 돈은 잃고 2억을 넘게 잃고서 지난번에 손절하다가 9억을 잃은 사람하고 똑같은 상황을 또다시 겪게 되다 보니까 책임이 저도 전문가지만 책임이 상당히 크다. 여러분이 부실 종목을 만지면 다 이렇게 정지되는 종목으로 끌어안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손실이 많이 났다고 합니다. 우리 유리원도 현대상선에서 손실을 너무 많이 봐서 우리 유리원도 지금 제 방에 3개월이 넘었는데요. 예, 현대상선에서 손실을 너무 많이 받고 위노바에서 정지돼서 또 손실을 많이 받고 핫텍에서도 핫텍은 지금 상장 폐지됐죠. 자, 이런 것들은 올바른 투자가 아니라는 거죠. 좋은 종목이 수두룩하게 2,000개 중에 골랄 수 있는데 부실 종목을 만져서 그것을 정책주니 테마주니 이래서 매수했다가 예, 팔지도 못하고 손실을 크게 보는 안타까운 현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투기를 하시겠습니까? 정말 진정한 투자를 해서 저축을 하라고 합니다. 저는 끊임없이 저축하라고 그랬죠. 좋은 주식에다 저축해서 들고 가면 여러분 시간여행만 했을 때 부자가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배우셔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말에 멋진 주말 되시고요. 또 무료 방송은 다음 주 목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